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 할 영상은 반지 구매하실 때 꼭 봐야 하는 영상으로 손가락 사이즈 정확히 알고 있니? 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구를 진행하면서 반지 같은 경우 손가락 사이즈를 잘못 알고 주문하셨다가 교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언이가 규격화된 표준 사이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지 크기 규격은 2013년도에 최종으로 개정되어서 반지 크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유통 사용되는 링게이지와 본게이지는 규격화된 크기와 다르게 제조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죠. 국제 규격은 손가락의 안둘레를 가지고 정하는 방식이고, 국내는 손가락의 지름의 길이로 정하는 방식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종이와 실로 손가락 둘레를 재는 방법은 국내 게이지와 크게 세우수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게이지의 구입처나 제조 국가가 모르는 채 사용하고 있었고, 그 피해는 반지를 판매하는 도소매점과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언니도 홍보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 한번 해봤는데요, 옛날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10호예요 지금 신게이지로 하니까 9.5로 되더라고요. 지금 9게이지로 지금 19로 되어 있는 반지가 신게이지로 쟀을 때 18호, 아, 한 호수가 작아진 거죠. 9게이지로 쟀을 때 15호 반지가 신게이지로 쟀을 때는 14. 이 9게이지와 신게이지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9게이지는 여러 군데서 제작했고 더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본게이지가 집에 없으시고 이런 링게이지가 없으시잖아요. 링게이지 하면 여기는 아주 작은 호수부터 가장 큰 호수까지 이렇게 재셔야 돼요. 반지 재듯이 재셔야 돼요. 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호수가 이렇게 네 호수에 맞춰서 대략은 네 호수가 어떻게 된다 알 수 있겠죠.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작아서 보관하기가 쉽겠죠. 스마트 링게이지까지 구매하기 싫다 하시면 케이스 규격 반지 호수 검사 차트를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자기가 쓰는 반지를 그림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이 출력하는 파일은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S가 되어 있는 링봉이나 링게이지를 사용하셔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호스가 애매할 때 꿀팁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별로 수차례 측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가락 둘레가 시간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간대에 따라서 수차례 측정해 둔다면 보다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크기라도 디자인에 따라 착용감이 다릅니다. 같은 크기의 반지를 할지라도 폭이 두꺼운 밴드형 반지와 두께가 얇고 가는 반지는 그 착용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얇은 반지는 반지 호수에 비해서 더 느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측정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실제 착용감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손가락에 맞는 3개 호수를 선별한 후에 그 중간 호수를 결정하면 될까요? 하시는데, 반지 적정 사이즈를 플러스 마이너스 1호수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되 약간 타이트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약간 느슨하게 여유 있는 것을 선택할지는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 모양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는데요. 1번은 손가락이 갈수록 뾰족해지는 타입은 반지가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약간 타이트한 호수를 추천해드리고요. 2번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타입, 적정 사이즈 호수 범위 내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손가락 마디가 튀어나와 있는 타입으로 착용 시에 반지가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디를 통과하는 호수 중에 약간 타이트한 호수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반지 호수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공부하면서 댓글에 나는 12호인데 작다, 나는 크다 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희는 KS 신게이지 표준 규격을 기준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렸던 링게이지를 구매하시거나 프린트로 뽑아서 정확하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지인분들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스트레스 없는 기분 좋은 소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호수는 꼭 KS 신 표준 게이지로 정확하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신표준 게이지, 안내 책자와 그리고 이 스마트 게이지 200분 보내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택배비 3,000원 있으니까 택배비 부과하시고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200분께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KS 반지 크기에 대한 책자와 함께 안쪽에 보시면은 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이런 신게이지, 구게이지의 차이법과 이런 반지 측정할 수 있는 규격도 되어 있고, 뒤편에 나의 홀수 적어놓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배송이 됩니다. 오늘도 다현이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